일단은 요번 피드백 오토 클리너 님입니다. 오토 클리너 1님이고 안녕하세요. 노트리겜에 2000시간 버린? 에이, 버렸다니. 열심히 하신 거지. 리겜은 로비트라는 게임을 했대요. 저도 잘 모르는 게임인데. 그리고 1년 후 분홍 동그라미를 하고 있고 디맥도 사서 요즘 하고 계신다고 하고 잘하는 패턴 롱롯, 롱잡, 손꼬이는 패턴. 오, 이런 거 잘하신대요. 근데 트릴, 폭타, 연타에 약하시대요. 잘하는 곡을 코드네임즈로 보내주셨고, 못하는 곡을 가라코타로 보내주셨는데, 4키입니다. 4키를 이렇게 보내주셨고, 6키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패턴은 롱롯, 롱잡, 역시 이런 거 잘하시고, 못하는 패턴도 비슷하네요. 트릴, 계단, 겹계단, 이런 거를 못하시고, 그리고 곡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, 6버튼은 매그놀리아랑 나이트메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영상 한번 봅시다. 야, 내가 아니지. 아, BGA가 야구인데? 안 돼. 아, 어떻게 이걸 안 끊어치고 지지? 꼬였다 한번 아까. 아니, 안 끊어쳐요. 이런 구간 있잖아. 이런 거를 안 끊어쳐. 아, 왜? 끊어쳐야 되는데. 아, 내 꺼진다. 꼬여, 내 꺼여, 내 꺼였다. 아. 환경이 진짜 열악하네요. 쌈은 묻었다. 일단은 다 끊어치셔야 됩니다. 제일 잘하는 곡이기도 한데 손 꼬이는 거 되게 피드백 좀 받아야겠다. 아, 신기하네. 어떻게 이걸 안 끊어치고 치지? 못하고 이제 가라 걷다 돌려 저는 다 끊어쳐요. 이거 후반 손이 꼬여요. 네, 방금 코드네임 제거했습니다. 혹시 디스코드 꺼두니까 맥이 안 걸리긴 하네. 왼손이 안 끊어쳐. 꼬였다. 아니, 진짜 노트가 진짜 상황이, 환경이 열악하네요. 일단 컴퓨터부터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.
여기 다 끊어쳐야 돼요. 그래서 힘들어요. 이분의 문제점 딱 봐도 아시겠죠? 아... 끊어치기가 안 돼. 렉 걸려. 어떡해. 일단 정확하게 누르시는데 맥이 걸려서. 네, 매그놀리아예요. 사이드 다시 한번 볼까? 사이드를 약지로 누르시네?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, 이 방법은. 새끼로 누르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. 어우, 수고했다.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. 전시수가 많네. 오. 얘 끊어쳐야 돼요. 전혀 끊어치기가 안 되고 있죠. 6버튼에서도 마찬가지로. 딱딱딱딱 이렇게 칼같이 쳐야 되는데 이분도 노트를 누르고 바로 안 떼. 이 그런 칼같이 떼는 느낌이 없어요. 아니, 4연탄인데 두 개씩 치시는데?
연타 부분 다시 봅시다. 힘줘서 딱딱딱딱 이걸 아예 안 하셔. 이렇게 오토 클리너 원님 영상 봤는데요. 이분이 가라쿠타를 못하는 이유, 끊어치기가 안 돼서입니다. 코드네임 제로 어떻게 그렇게 치는지 신기하긴 한데, 분명히 딱딱딱딱 이렇게 끊어서 치시면은 정확도가 더 올라가실 거예요. 정확도가 더 올라가실 거고, 매그놀리아도 마찬가지로 번갈아 치는 거 끊어 치시면은 충분히 한 99%까지는 할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다 떠나서 컴퓨터가 좋아야 돼요.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모니터도 뭐 144Hz 적어도 144Hz는 지원이 되는 컴퓨터랑 모니터를 써야 되지 않나. 이게 체감이 심하거든요. 144에서 60으로 돌아갈 때가 역체감이 심해가지고, 물론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시니까 살 여유는 못 되시겠지만, 그리고 지금 또 비싸요 컴퓨터가. PC방에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확실히 체감이 딱 오지. PC방에 자기 키보드 딱 들고 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럼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거를 느끼실 겁니다. 그러면 오토클리너 원님 피드백 여기까지 할게요.